운동하고 이제 샐러드 먹으러 갈 건데 제가 엄청 좋아하던 샐러드 집이라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겸 찍어보려고요. 바로 여기입니다. 얘는 제가 시킨 훈제 오리. 원래는 여기 감자 메쉬가 나오는데 제가 운동을 하고 왔으니까 나름 저탄수인 단호박으로 바꿔왔고요. 이거는 뭐죠? 아, 이건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목살 수비드. 네, 목살 수비드에도 이렇게 여기도 감자 있네. 이게 원래 여기에 메뉴에도 들어가거든요. 구운 야채랑 맛있겠다. 냄새가 일단 너무 진짜 미쳤어. 맛있겠다. 잘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이 소스도 진짜 너무 맛있는 것 같아. 그치. 낚시 훈제 오리에는 딱 잘 어울려. 맞아. 유자. 색깔이 아, 날씨 딱 좋은데? 밖에서 먹기? 야, 이거 그 그냥 파인애플 맛있다. 파인애플 있어? 응. 아, 구운 파인애플? 나한테 있는 거야? 아, 나한테 있는 거네. 있는 사람 그대로도 대피살 수익 가지고 작업을 털고 해. 비드가 약간 오랫동안 해서 부드럽게? 저는 천천히 튀는 거. 맛있다. 나 근데 여기가 지점마다 차이가 있는 게 좀 우아해. 근데 그게 너무 심해. 여기 스위플러스를 처음에 오시면 역삼점 아니면 본점을 가시는 게 진짜 추천드려요. 진짜 나 다른 데 대치점인가 어디 가봤는데 2월부터 이름만 더 이름만 더 진짜 이름만 더 갖고 양도 너무 다르고 닭가슴살 그때 뭐 먹었는데 넌 어디 점 갔었어? 내가 그때 갔을 때는 광화문에 이렇게 지하에서 푸드코트 안에 하나 들어가 있는 지점이 하나 있는데 진짜 이름만 똑같고 너무 달라. 플레이팅도 너무 다르고 맞아 마늘 너무 맛있다. 먹어봐. 알지? 시간이 막 그냥 맛있다. 구운 파인애플이랑 조합이 진짜 짱이에요. 그냥 스테이크 같아. 쌤이 딱 그러는 거야. 샐러드 먹으러 왔는데 이거 못 드시게 이래가지고 근데 오리 훈제 오리 했더니 그래요. 오늘 하차하셨으니까 그리고 뭔가 나도 약간 좀 아까운 거야. 너무 하체를 열심히 하고 오늘 인바디 결과가 너무 안 좋으니까 닭가슴살 먹어? 여기도 여기 닭가슴살도 수비드라 되게 촉촉하거든. 했는데 아니야 아니야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근데 그냥 그것도 또 빠지는 거 아니겠어? 일시적인 거 아니야? 난 인바디를 믿지 않아. 그래 믿지 않는데 왜 눈물이 흐르지? 나는 이게 좋아. 이 칩. 이거 마늘칩이야? 약간 그런 구운 마늘칩인 것 같은데 이게 감자에 붙어있거든요. 짱맛, 띵맛. 오늘 저의 운동 갔다 온 후에 간식입니다. 운동 갔다 온 후에 단백질이랑 탄수화물은 꼭 먹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방은 굳이 안 먹어도 돼서 노른자는 빼고 먹고요. 왜냐면 얘도 지방이 이미 있기 때문에 노른자까지 먹으면 좀 과다가 될 것 같아서 네, 얘는 노른자 빼고 먹고 얘는 아메리카노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얘는 고구마 미소링이에요. 그리고 얘는 막군푸드에서 산 구운 계란인데 두 번 구운 계란이래요. 근데 진짜 굉장히 두 번 구워서 엄청 쫀쫀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잘 먹을게요.